하나는 어떤 그림 좋아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가 없어. 왜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 그림하고 계속 저도 계속 아 이게 처음에 이게 최고야.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어 이게 최고네? 가다 보면 어 이게 최고네? 야 아가 아가 꼽을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니는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네 몸이 원하는 그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일관성이 생겨. 몸이 그걸 좋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림은 마음이 알아보기 때문에 변하질 않아요. 계속 좋아 보고만 있어도. 그래서 그 원픽,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기, 예를 들어 생선구이를 좋아해. 그럼 꾸준히 좋아하잖아. 다른 요리 나와도 똑같은 겨. 그거를 골라야 돼. 몇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 여자의 아픔이었다가 그다음에 또 그 암 시리즈. 암 시리즈. 나는 암이다랑 현대인의 욕망. 너는 내가 보기에는 네 잠재의식 애고가 원하는 그림은 암. 그게 1번이고 2번이 관찰. 왜냐면 네가 관찰력이 있거든. 이 속에 걔가 인정을, 네가 열등이라고 하면서 걔를 인정을 안 해줬어. 되게 어떨 때 네가 정리할 때 보면 집요할 정도로 섬세하고 좀 그게 있어. 네가 집요해. 고집이 있을 정도로 집요하거든.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뭐 남들 정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걔가 그 관찰이라는 게 인정 못 받은 애가 좋아하는 거야. 멋있다고. 그리고 그 암은 뭐냐면 네 여자. 너는 암적인 존재야. 여자로 태어나서 넌 쓸모가 없고 아무리 잘해도 너는 증식을 잘해봐라. 암이지. 니까지 게. 아무리 이래도 넌 열등이고 남자로 못 태어나서 넌 끝났어. 이런 그 암적인 존재로 민폐만 끼치고 여자는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그냥 없는 게 낫고 막 이런 그 자기 자신의 자기 존재에 대한 엄청난 수치와 아픔 다 미워하잖아. 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아기들이 암을 듣는 순간 놀라는데 그 놀랄 때 어, 네가 걔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저주의 그 없어져버려야 될 박멸대사. 걔가 너무 아프지. 그래서 걔를 너무 인정 못 받고 미워하니까 걔가 현대인이 왜 암이 자꾸 늘어나는 줄 알아. 암을 그렇게 미워하니 인정을 안 해주니 암의 마음이 가만히 있겠어? 니네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 그래 두고 봐. 그래 증식하는 거야. 코로나처럼. 그래서 우리 아기 그 암이라는 존재를 볼 때 자기 여자를 보고 미움만 받고 한 번도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여자라는 존재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빼앗기. 그러니까 암 시리즈의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인정받는 것 같고 회의받고 정말 내가 훨훨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예,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게 그거야. 너를 안적인 존재로 여기는데 암도 이렇게 아름답다. 나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아프지만 아름답다고 이렇게 인정 못 받아서 이런 거다. 이거를 엄마가 되게 이쁘게 그리잖아. 암을. 네. 그러니까 네가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진짜 그 심하게 말하면 막 흥분 오르가즘처럼 막 아 미치게 막 허허허 진짜 막 이런 마음. 아 그러니까 네 여자 한 번도 인정 안 해줬거든. 여자 인정받는 거야. 참 암 시리즈 암을 그렇게 사람들은 보통 암은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네 몸이 좋아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되게 그 그림을 보면은 아 이게 치유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볼 때 이게 집중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냥 무의식으로 언뜻언뜻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봐도 그냥 잠재의식에 작용을 해버리고 그게. 왜냐면 엄마가 무의식에서 그린 거니까 산매에서 그렸으니까 그게 머리로 그린 게 아니니까 그냥 작용을 해버려. 엄청 그러니까 약한데 되게 강한 거야. 어, 엄청 강하게 이렇게 그냥 머리로는 아 조금 감동 있어 뭐 되게 치유가 돼야지만 마치 무의식에서 폭풍우가 이는 것 같은 거. 엄청 작용이 세게 일어나는. 최근에는 또 잔혹동화라든지 널 잡아먹을 것 같은지 얼음악마 예, 그런 또 악마의 그림들이 그치. 근데 거울을 잘 봐. 네 속에 악마가 있지. 카리스마 있거든요. 저는 칼 그림보다는 그런 악마 시리즈들이 더 아름답고 어, 멋지게도 보입니다. 악마가 있어서 그래. 네 속에 악마가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리니까 그게 네 안에 악마가 좋아하는 거야. 아 인정받는구나. 써도 되겠구나. 가해자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못 썼잖아. 미움받을까봐. 근데 악마로 딱 그려주니까 어, 인정받는 거. 걔가 가해자 인정하기 쉽지. 그림을 사실 굳이 막 전시관에 가서 볼 그런 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랑반 그림을 그리면서
가서 최근에 이제 뭐 그림에 관심을 막 이렇게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디 있으면 그걸 유심하게 봐요. 비교를 하고 싶어 가지고. 근데 그림을 딱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은 되게 정적이고 심심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산매에서 그랬으면 그게 본래의 생명력이 들어가지. 살아있는 것 같지, 내 거. 재미있지. 그게 나름 어떤 거는 되게 아름답고, 어떤 거는 아프고, 어떤 거는 멋있고, 네, 어떤 거는 무섭고, 막 그거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막 일반 화가 그림을 막 찾아보고 그러진 않았거든. 요새 내가 그림 그리면서는 좀 호기심 있게 이렇게 봐. 그러면 아, 확실히 옛날부터 유명한 대가들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림이. 다른 아기들 것보다는 좀 생명력이 있는. 살아서 나와서 말이 걸 것 같고. 뭔가 진짜 막, 그 밀레 이삭주기도 그게 별거 아니잖아, 이삭주기 네. 그림이잖아. 근데 분명히 밀레 엄마 아빠가 이삭을 주었거나 농사꾼이야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늘 그걸 봤던 그 아기의 마음을 담은 거야. 마음을 담으면 사람들의 가슴을 치잖아. 그러니까 진짜 죽고 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 같아. 온화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진짜 이게 종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형상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 그림이 유명한 거지. 모나리자도 그 여자 이렇게 웃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마음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에너지고 그 생명 에너지가 영체님 본성 본래에서 나오는 에너지 살아있는 에너지 그거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본성의 작용 얘기할 때 살아서 펄펄 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에너지가 그림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히람마 그림을 보면 되게 고요하게 가라앉혀 주는데 동시에 살아있어. 그게 이상한 거지. 정서는 안정시켜 주지만 열정은 이렇게 나오게 해주고 막 이렇게 뛰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렇게 두 개가 다 통합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아픈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아픔과 그 치유가 같이 나중에는 처음에 아팠다가 나중에는 되게 편안해지고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기운이라는 자체가 살기잖아. 그러니까 그 살기를 뭐 대통령이 되려면 살기를 한 100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말단 뭐 무슨 이장이나 통장 뭐 이렇게 좀 출세를 덜하는 아기들을 한 1만큼 썼다면 대통령 100천 이렇게 써야 되잖아. 엄청난 집착살기를. 그게 아픔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 아픔을 안 느끼면서 집착 살기를 쓰는 방법이야. 이 아픔이 쫙 올라오다가 사람으로 본래의 사람으로 치유되잖아. 하나도 큰 자리에 올라갈수록 아프고 괴롭잖아. 그치? 대통령 역할을 하려면. 근데 도가 돼갖고 그 본래의 사람으로 하면 아픈데 아프지 않고 치유가 되면서 하니까 힘들지 않지. 근데 내 그림을 보면 치유가 일어나서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그 집착 살기 욕망을 전부 인정해주니까 그 아픔이 치유되는 동시에 그릇이 커져. 그래서 어떤 역할 수행을 할 때 힘들게 살기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편안하게 큰 그릇을 만들어주는 에고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수행의 한 또 다른 도구로 엄청난 도구지. 우리가 원각 그려가지고 열심히 풀어내기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단이고. 왜냐면 풀어내기를 하는 그 놈이 분별하면서 풀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그게 이미 딱 분별심 없이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미 풀 때 이미 그 에고가 분별심이 푸는 거라 참 어려운데 이 그림은 에너지가 분별심 없는 에너지가 들어있거든. 근데 악마도 예쁜 눈으로 봐주고 있고 거기 어떤 것도 귀엽지 않은 게 없거든. 척키도 그렇고 뭐 모든 악마나 잔혹동화나 피 뭐 이런 것도 다 긍정의 눈으로 보고 그린 거라 그게 일반 에고에 막 끔찍하다 분별심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분별심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막 돈 많은 사람들이나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미술계, 음악계, 막 음악회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전시회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잠재의식이 많이 좀 정화가 될까요? 잠재의식이 정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겠지. 그래서 분별심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아도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수치살기나 이런 분별심이 적어지는 거야. 보상해지고 아름다움 신미안이 뜨여야 되는 거지. 신미안이 뭐야? 모든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거든. 점점 그게 확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훨씬 더 그걸 많이 쓰고 살게 된다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이쪽에 믿고 나쁘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깨달음인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서서히 잘 안 쓰고 막 심미한 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서히는 조금씩은 정화가 되는 거지. 속도는 느리지만. 그리고 좀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게 되고, 동물성의 애고보다는 인간성의 애고를 많이 쓰니까 그런 아기들이 공부를 하면 훨씬 빠르겠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아기들이 이거를 소장하고 많이 보고 하면 이 신메안이 띠면서 훨씬 공부되기 쉬울 거야. 수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지. 수치가 많이 빠지고 또 남자들 중에 딱딱해서 잘 못 느낀다. 나는 감정이 잘 모르겠어. 이런 아기들도 그 그림을 보고 막 하다 보면 말랑말랑해져. 지난번에 그 금성님이 엘로드라는 거 가져와서 그 그림 에너지 측정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금성아기가 나한테 보냈더라고 카톡을. 엘로드로 자기가 측정을 이렇게 막 했는데, 헤라엄마 그림에서 나오는 에너지 크기가 대통령 조상의 묘, 그러니까 왕의 조상의 묘 그런 정도 혈자리에서 나오는 에너지 크기로 돌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우, 그렇게 기가 센 그림은 아주 거부나 정치인이나 거물급이 거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 아기들도 그 정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들어있는 거야,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보통 에너지가 살기를 의미하니까 아픔만 담고 있을 때는 그게 칠 수 있어, 자기를. 에너지가 큰 거는. 왕이 가졌던 어떤 물건, 왕은 그 살기가 세야지 그 집착사기는 거기까지 가는데 칠 수 있어. 그렇지만 해령마의 그림은 그 무국의 상태, 본성 본래 산매 상태에서 그린 거라 아픔과 함께 바로 치유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 즉 칼을 잡았는데 이게 찔리잖아. 이 칼로 이렇게 찔리잖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특이하지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에너지장만큼 커지긴 하지만 절대 그 에너지가 치지 않는 에너지. 그러니까 아픔을 올려서 그냥 오히려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배출시키면서 살아주는 에너지니까 엄청 복을 주는 거지. 길을 열어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직은 일반 현대인이 대중들이 모르지만 계속 그림을 보면 분명히 느낄 것이고 마음의 세상을 여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소장하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개운이 돼. 운이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면 오 진짜네 이렇게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림에 따라서 그 살기 그림이 있고 아픔의 그림이 있고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어떻게 보면 금방 샤샤샥해서 10분 만에 그린 그림이 있고 엄청 오래 천도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막 정상과 같이 들어있어서 다 다른데 그 그림마다 하나님이 드리는 그 시간마다 다 에너지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에너지 차이가 나고 또 에너지 파동의 그 빛깔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몇몇 아기들은 미리 예약해달라고 그림만 보고 아 저 그림 마음에 든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다섯 살 아기가 이순신 장군 갑옷 입으면 돼. 안 되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 크기가 애기들 베네초 꼬리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림은 자기를 치지 않고 받쳐줘야 돼. 물론 헤라엄마 그림은 아무리 큰 그림을 소장해도 그렇게 치지는 않아. 하지만 이왕이면 가장 적합하고 자기 몸에 딱 맞는, 그래서 자기를 받쳐주되 에너지가 너무 자기보다 미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고 감당하니까 그런 거는 딱 소장해야 가장 베스트거든. 그래서 전시회에 와서 그림 앞에 서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머리를 좋아서 이뻐요 하는 거와 몸이 반응하는 건 달라. 몸은 그 앞에 딱 쓸 때 너무 막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아픔이 올라오고 감동이 오고 몸에 어떤 반응이 있어. 또는 막 어지럽고 막 이럴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이 돌고 즐겁고 막 이런 그림. 몸이 반응하는 거 있지. 그거야 자기 거야. 머리로 단순히 저게 이쁘다 그런 그림 말고 자기 게 따로 있는 거야. 주인 이제 그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런 몸에 어떤 반응이 아무 감흥이 없는 그림은 가치가 없는 거야. 소장할 가치가. 알고 몸이 반응하고 잠재의식이 흔들려야 치유가 일어나고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나고 무의식의 정화는 꼭 현실의 변화로 이어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 금동 시리즈를 많이 그린 이유가 있어. 사람들은 있잖아 돈 벌고 싶으면 집착하잖아. 돈 벌 거야. 그 집착 살기가 돈을 막아요.
내가 얘기하잖아. 돈을 벌려면 집착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걸 못하잖아. 집착만 하고. 근데 그림은 집착을 올리지 않아 잘. 금동을 보면 와 이쁘다 이렇게부터 나와. 어 돈 이쁘다 돈이 좋아 이렇게 나오잖아. 사랑하잖아 그냥. 그래야지 막 이게 결심하는 애기 있어 그림 보고? 아이고 없잖아 죽이잖아. 그러니까 집착을 안 쓰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일으켜버려. 그냥 머리를 뚫고 돈에 집착하는 아픔을 뚫고 그냥 일으켜버려. 그래서 갖게 하는 거야. 모든 그림이 잠재의식을 터치해서 그냥 거기서 집착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과 아픔을 일으켜갖고 그거를 현실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야. 무의식에 막강한 힘이지.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막강하지. 마음 안에서의 힘은 나비 효과 같은 거야. 나비 날갯짓 하나를 하면 무의식에서 현실에서는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것 같은 거야. 최근에 그 엄마가 이제 똥 시리즈를 많이 그리셨잖아. 엄청 많이 그리지. 내가 지금 황금 물감을 세 박스를 썼어. 그 처음에 똥 시리즈 그릴 때는 그냥 긴감민감 했었는데 점점 똥에 대한 그 분별심이 사라지지. 진짜 그냥 똥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막 드러움의 존재였잖아. 지금은 그냥 귀엽고 예쁘고. 근데 봐라 똥 꿈꾸면 되게 좋아하고 똥광 나오면 좋아하는데 왜 그래? 수치가 곧 돈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 수치의 아픔을 청산한 사람만이 재물을 갖는데 똥에 대한 그런 분별심이 있어. 더럽다가 있으면 어떻게 갖겠어 돈을. 근데 내 그 그림을 보면 청산할 생각도 없이 그냥 똥은 더러워 이러다가 계속 꺼버리고 이쁘네 귀엽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 작업할 때 우리 아기들이 그걸 보고 수발 들고 하면서 엄청 치유가 일어나고 이미 수치가 엄청 청산되잖아. 더럽다가 수치 아니냐. 자기 존재로 투자하는 거야 똥을. 근데 자기 존재의 수치도 청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의 그 마스터 아기들이 이제 1차적으로 공부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리고 혜라 엄마가 여기 영채마을도 이제 갤러리처럼 다 이제 전 그 영채 스튜디오 거기에 갤러리처럼 다 꾸밀 거야. 그림 걸 그렇게 해서 전시도 하고 여기 찻집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림 구경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서울이나 부산도 그 영채마을 1, 2 쓰리 뭐 이렇게 만들 거거든. 근데 거기도 헤라 엄마 화실 넣어서 그려서 또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지영리도 아가들도 수발되면 치유받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그 그림으로 많은 아가들의 무의식을 그냥 정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기도하고 왜냐면 내 존재를 세상에 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영채님 호로 했더니 호는 사실은 귀에 꽂고 들어야 되고 계속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시간도 사실은 많지가 않고 들을 때 또 잠 못 자고 이게 있는데 그림은 걸어놓게만 거기서 에너지가 나서 공간 정화하지 뭐 소리가 안 나니까 사람들한테 민폐도 안 끼치지. 그냥 다닐 때마다 그냥 몸에 영향을 미치지 잠재의식이 너무 좋은 도구 그리고 아름답지. 그러니까 마음까지 감성도 깨워주지. 그래서 야, 되게 좋은 도구라네. 그리고 이제 호를 들으면서 같이 하면 또 시너지 효과가 있고 너무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채님이 그래서 날 그림 그리게 하는 거야. 근데 영채님이 그리게 하는 게 분명한 게 내가 야 지금 한 달이 안 됐잖냐 화가 데뷔한지 오늘이 이제 30일째 네. 근데 내가 요새는 인생 철학이 그림을 통해 또 생기고 있단다. 내 그림을 한정 가진 아기는 거기서 인생을 다 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내 그림을 한 편 보면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생기게 하고 용기가 생기게 하고 자신감 생기게 하고 아픔을 인정할 수 있게 편안하게 아픔을 수치 주지 않고 더럽다고 수치 주고 넌 여자지? 막 이렇게 여자의 아픔은 그게 어디 더러워 아름답지 그치? 그리고 여자의 아픔을 수치 주지 않고 두렵다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혜라 엄마가 미술뿐이 아니라 요새 행위예술을 하잖아. 미술도 예술의 한 부분이고 예술이란 인간 무의식 속에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그거를 치유해서 승화시켜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사랑으로 거듭날 때 그게 예술이야. 인간 마음의 아픔을 못 일으켜 그리고 그걸 치유를 못해 그게 사랑인 걸 알게 하지 못하면 예술이 아닌 거지. 근데 예술이라면 밥 하나 먹는 것도 예술일 수 있고 수저 하나 드는 것도 예술일 수 있는 게 그게 그 밥을 먹을 때 그 밥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느끼고 아픈 마음을 느끼고 감사를 느낄 때는 그 사람 삶 속에 지금 예술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인간성의 애고
그런 에고는 깨닫겠지. 신성으로 가겠지. 하지만 동물성의 에고는 탐욕으로 배 채우기에 급급하고 맛있는 거 짭짭거리 먹기에 급급하지. 거기 있는 그 음식의 철학이랄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요새 행위예술 3박사 했던 춘개방에서도 했고 우리 마사세도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행위예술도 할 거야. 조금 더 큰데 전시관 빌리면 거기서 그림 한번 그리고 현지학아라 춤도 한번 추고 살풀이처럼 그런 한해 춤도 추고 막 그렇게 발로도 막 그리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아가 그냥 일반인 아가도 불러내서 그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아픔을 끌어내서 울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예술을 나중에는. 그래서 엄마는 혜려 엄마는 깨달은 사람들이 옛날에 깨달은 사람과 좀 차별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이렇게 딱 폼잡고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이라기보다는 예술가 쪽에 더 가까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스승의 길을 걸을지는 몰랐어. 나 그리고 그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나한테 옛날부터 이게 뭘 폼잡고 앉아서 옛날은 스승이 그런 건 줄 알았어. 폼잡고 앉아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라 뭐 이러는 줄 알았어. 난 그런 사람 딱 싫거든. 난 꼰대라 그래. 그러니까 싫고 자유롭게 막 예술가의 영혼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마음 공부하고 나니까 아 스승도 여러 종류의 스승이 있구나.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스승이구나. 그래서 아기들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예술가적인 영감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리 아기들도 나를 볼 때 어떤 부분은 연예인 같아요 많이 이러잖아. 누가 스승 보고 연예인 같다고 그래. 뭔가 어렵고 이렇게 선생님과 뭐 이래야 되는데 맨날 그랬잖아 니네 옛날부터 연예인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예술가적인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막 닮고 싶고 영감을 얻고 본인의 예술가적인 재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사람. 그게 저희가 되게 멋있었고 그걸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멋있어서 슬람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몸소 행동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펼치려는 건지 저희한테 심어주시잖아요. 네. 그 자체가 또 연예인처럼 살 수 있게끔 자유롭게 계속 심어주는 거 자체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다른 깨달은 스승과 다르게 예술가 쪽인 영혼으로 내 인생을 불태우고 그걸 보여주고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술적 영감을 끌어올려서 그들이 그 예술가로 살게 해주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예술로 펼치고 그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런 활동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멘토구나. 예술가적 멘토가 내 깨달은 스승의 원형이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 그럴 때 내가 가장 나답고 편안해. 이렇게 앉아서 입으로 가리킬 때보다 내가 요새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힘들지만 나 더 나갔고 그림 그릴 때 나갔고 막 맨발로 이렇게 막 발도장 찍고 막 거기를 막 물감 다 묻혀가면서 막 그렇게 할 때 더 나갔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제 그게 아 영채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지. 이제 우리 아기들은 나한테 오는 아기들은 다 아마 그게 있을 거야. 예술가적 재능이 있어서 왔겠지. 근데 해롬바랑 있으면은 도대체 끝은 어떤 거일까? 그치. 처음에 끝은 아 여기가 끝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가면서 조금씩 바뀌잖아요. 세션 사연 세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세션했다가 나중에 저렇게 세션하고 점점점점 바뀌고 춤까지 추고 지금 그림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나갈까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재밌게 해줄 거라고. 영채님이 나보고 그랬거든. 아주 앞으로 아가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랬는데 인생은 재밌으려고 살잖아. 난 제일 싫은 게 재미없는 거야. 지루하고. 차라리 억세게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 게 나아. 아무 할 일 없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런 삶은 내 인생에서는 사실은 그래.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있는데 막 정서불안이냐 그게 아니야. 재미를 느낀다는 자체가 이미 정서가 안정돼 있을 때 그렇지. 마음이 심란할 때 무슨 재미가 있겠냐.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치. 그래서 정서적 안정과 함께 엄청난 재미를 추구하는.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고 즐거우면 성공한 인생이야. 하지만 돈 엄청 벌고 권력과 명예와 부와 뭐 많은데 재미 엄청 없고 힘들어 똥폼 잡고 있어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서 그냥 안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에고를 계속 죽이고 나도 이제 그 끝이 어디인가 궁금해. 나도 모르는 내 여정이거든. 영채님이 이끄는 데는 나는 순종하고 가는 여정이라 기대되지. 나도 앞으로 인생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도 영채님이 끌고 가니까 나는 계속 애고를 죽고. 그 회원들이 그러거든요. 뭐라고? 한 달만 그 영채방을 막 브이로그 안 보면 너무 지쳐져가지고 똥줄타게 따라갑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근데 다 재밌어요. 장인.
재밌지. 애리 엄마처럼 재밌는 사람이 이 세상에 두 명 나오기 힘들어.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내 살아온 인생이 종이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다의 내 인생인데 감히 무모한 도전을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막 남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도전을 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 세상은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마음의 세상에서 가능하다는 거, 마음을 인정하면. 그걸 내가 보여주고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고 그게 내가 세상에 주는 사랑이고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헤라의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재미있어. 니네 봐라, 내가 그림 그린 지 지금 한 달 이제 30일 됐대. 근데 니네는 나를 갖다 초기작, 중기작, 후기작 막 이렇게 불러. 너무 웃기지 않아 니네? 30일 됐는데 작품은 한 190개 나왔어. 아, 진짜 화가들이 들으면 장난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화가들은 한 달, 그 대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달씩 걸려있고 힘들어서 조금 그리다가 쉬고 딴 거 막 영감 없고 여행 갔다 오고 다시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190개를 그냥 한 달 만에 다. 왜냐하면 나는 그릴 때 산매 상태로 들어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남들은 영감 한 줄기, 나는 영감 자체가 돼버려. 거기다가 힘들다는 애고가 있지. 조금. 난 그게 없어. 그래서 심지어 12시간 작업할 때는 힘든 줄을 몰랐다. 12시간 동안 내내 산매에서 막. 근데 이 육신은 있잖아. 그러니까 끝났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수면 셔츠를 누웠는데 한 번도 11시간, 12시간 동안 계속 서있고 앉지를 않았어. 한 번도. 그리고 왔다 갔다 붓 빨고 하면서 그걸 계속 그렸는데 정상이냐고. 남이 들으면 힘들어도 왜 못하지. 근데 산매 상태는 가능한 거야. 왜냐 너무 무아지경 행복하잖아. 아무것도 없고 그림하고 나만 있고.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릴 때 아기들이 꼭 물어. 엄마 이거 뭐 그릴 거야? 몰라 이러지. 난 내가 이쁜 색깔 그냥 막 칠해. 애기야 막 칠하고 손가락 장난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리고 나서 다시 보면 영감이 떠올라. 뭐 그려야 되겠다. 그 그림 그리는 거야. 어떨 때는 밑그림을 칠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게 작품이 되는 경우도 많아. 영감이 그냥 떠올라서. 또 내 아기 시절, 또 술 빠는 여자, 또 존재, 또 제일 쉬웠던 게 나이테, 실타래 이런 건 전부 그냥 밑작업 하다가 나온 거야. 그냥 영감으로. 실타래 하고 나니까 너무 포근하고 너무 안정감이 있어서 그냥 아 이대로 하자. 바늘 하나만 꽂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나이테 같은 경우도 재미로 빙빙 돌리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나무 향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된 거지. 산림욕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산림욕에서는 진짜 박하향이 나. 마음을 아는 아기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 박하향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빛의 숲을 보면은 진짜 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거 뭐 그리는 거를 보면은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 대중 없이 체중계 그렸다가 막 존재 그렸다가 아니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시지? 막 이렇게 막 영감이지. 근데 엊그저께는 하루에 22개? 나 그렇게 많이 그리는지 몰라서. 그날은 왜 그랬냐면 너무 아픔이 올라와서 막 달리지 못해. 왜냐면 그 아픔을 다 토해내고 싶어. 왜냐면 3박 4일 동안 아기들이 와서 그 아픔을 보여주고 죽게 명대. 너무 아팠어. 그래갖고 막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저희는 3박 4일 때 엄마가 너무 힘드셔서 세션이 너무 또 힘들고 있고 그래서 좀 쉬엄쉬엄 하실 줄 알았는데 더 달리시더라고. 왜냐면 그 아픔을 잠도 안 와. 너무 아프니까. 그날 그러고도 거의 못 잤어. 밤새도록. 너무 아프니까 이게 에너지가 계속 다 받았잖아 살기를. 그래갖고 그 아픔을 다 토하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그리는지도 몰라서 계속 그려대는데 나 서너 장 그렸나 했더니 엄마 20개 넘었어요. 그래서 왜? 언제 그렇게 그렸냐?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막 그렸더라고 그걸 막. 근데 그래서 되게 아플 때 그래서 그날 그림이 아프고 내 아기 시절도 아프고 엄마와 시장 보러 가는 날 엄마와 시장 가는 날 그거 되게 아프고 아기의 마음 아픔이 죽더라. 죽더라고. 술 빠는 여자가 저 의외였어. 술 빠는 여자 미친 행복한 술 빨아서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술 취한 여자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 그걸 깨고 싶었어. 아니 여자가 좀 술 취해서 헤로헤로 하면 안 돼? 오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저 미친년이네 저거 왜 저래? 얼마나 아프면 그랬겠어. 근데 그걸 안 받아줘. 저 미친년 이러잖아. 근데 왜?
동생 왜 이렇게 좀 받아주고 좀 이렇게 좀 저희 그렇게 마음을 인정하는 사이는 허용해주면 그 아기 아픔이 금방 녹을 텐데 그런 생각에 얼마나 여자가 술 취할 정도로 술을 먹었다는 게 되게 아픔이 올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주고 싶었어. 술 빠는 여자로 아예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들 중에서 크게 감흥이 안 오는 게 있는데 군돌이 시리즈랑 내토끼 그런 현실적으로 그린 것들은 크게 감흥이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기가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너무 버렸어 자기의 귀요미를. 완전 버렸어. 말살시켜서 너와 뭘 아우 너는 아예 버렸어. 걔는 악마보다 더 많이 버려서 어떨 때 아우 내가 너무 싸가지 없어 이런 생각은 했지만 나 참 귀여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을 거야. 그 마음이 너무 너무 무서워. 너한테 너무 야무지게 버림받아서 귀여운 여자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지금 곰돌이 토끼 이런 거 다 귀여운 애기들이야. 귀여운 애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여운 애기들도 사실은 그게 아픔이 있는 거야. 네 같은 여자가 많은 거라고. 자기를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끔찍하고 속았고 악마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아. 분명히 귀여움이가 없을 리가 없는데 태어나서 한순간도 귀엽지 않은 귀여운 적이 없었던 사람은 없거든. 남자든 여자든데 그거 어린 시절 잃어버린 사실은 그런 곰돌이나 인형 시리즈를 많이 그려야 돼. 어른들이 그걸 걸어놓고 그게 나라는 걸 알아야 돼. 어떤 그림이든 자기거든. 걔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거야. 많이 봐야 돼. 그걸 보면 무시하는 거야. 네가 너희가 어리고 약하고 귀여울 때 너를 무시해. 약하다고. 귀여운 너는 약해 빠지고 수치스럽고 두드려 맞고 언니한테 버림받고 맞아서 처맞고 앙 울 때 되게 귀여운 아기거든. 어른이 보면 되게 귀여워. 너는 다 버린 거야 귀여운 아기.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훌실거리고 내가 왜 안 땡기지 현실 비현실이 어딨어 마음의 세상에. 근데 엄마 화풍은 가능할 수가 없어. 뭐라 그랬더라? 효정이가 그러더라. 저기 내 아기 시절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과 빛의 숲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동일한 작가가 그렇다고. 그게 영채파야. 화풍이 따로 있으면 그 화풍 자체가 에고가 만드는 거거든. 고정관념. 늘 하던 짓을 하는 애고. 엄마는 그게 없지. 아니 내 아기 시절을 그릴 때 빛의 숲처럼 그리면 그게 맛이 나겠냐? 그 맛이? 그렇잖아. 곰돌이를 그릴 때 그 빛의 숲처럼 그리면 나겠냐? 이게 다 다른 거지. 그때 가장 적합한 화풍을 갖다 쓰는 거야. 빛의 숲을 그릴 때는 인삼파화가처럼 그 빛을 중시해야 되는 거고 곰돌이 그릴 때는 그 질감과 아기자기한 그 귀요미를 살려야 돼. 애기처럼 그려야 되는 거지. 애기가 그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어설픈 그게 나와야 더 귀여운 거야. 어설프게 그리는 거고. 그리고 또 되게 멋있는 게 그 혹한 속에 핀 열매라든가 환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감 쫙 해놓고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물이 쭉 물감이 흐르게 하는 그걸 이용해서 그냥 그린 거잖아요. 그거 봤을 때 되게 멋있었어. 물이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 물감을 쫙 흘리게 해가지고 그 물감 그 흐르는 물감 자체를 그냥 줄기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가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게 아름답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신의 작품이야. 신의 작품은 자연스러워. 태양이 뜰 때 가장 아름답지. 어떤 그림도 그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진짜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가장 그냥 자연스럽고 이렇게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턴다든가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림 물감을 흘린다든가 진이긴다든가 이런 어떤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마구잡이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로 생각해.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선은 이렇게 그려야지 이런 인위적인 느낌이 없이 내가 이게 물줄기를 흐를 때 야 너 네 줄기는 이렇게 흐르고 이건 이렇게 흐르고 이런 건 없잖아. 그냥 지가 알아서 흐르잖아. 이때 제일 아름답다고 보거든.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 막 털고 그리고 그게 어떤 조합으로 나오든 받아들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워.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흐르잖아 물이.
그리고 이게 털을 때도 내가 물방울 하나하나 할 때 야 어디 떨어져라 안 하잖아. 쥐가 떨어지는 대로 가장 아름답게 떨어진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법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감 투성이가 되는 겨. 이제 막 밑에 다 떨어지지. 또 뭐 막 이렇게 막 다 튀지 막 이러면서 그럼 막 진 물감 달지 손톱도 지금 막 시커멓지 다 새카맣지 농사꾼 손톱이 돼요 막 미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가장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가장 막 제일 하고 싶은 게 만약에 그 여건이 되면 밑에 이렇게 그 뭐지 그 캔버스는 막 위에서 밟을 수가 없잖아. 밑에 나무니까 그러니까 종이를 확 넓은 거 깔고 막 손발에 다 묻혀갖고 막 쫙 슬라이딩도 하고 막 하면서 그런 그림도 나중에는 한번 정말 행위예술 행위예술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그렇게 하면 진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거는 왜냐면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또 그 나의 공주망 이런 거는 또 되게 정제돼 그 선을 갖다가 얌전하게 그렸잖아. 되게 우울증이 심한 아기들을 위한 그림이야. 파스텔 톤으로. 파스텔 톤으로 전혀 튀지 않으면서 그리고 딱 있어야 할 자리 있고 딱 각이 잡혀 있고 그게 우울증 환자야.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마음도 예쁘다. 우울증을 위한 그림이지. 근데 저희가 이제 혜라구가 그림 그리시는데 가서 수발하고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림이랑 같이 치유가 되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영광이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행복하거든. 산매에 같이 들어가는 게 내가 산매 상태에서 그리니까 거기 같이 들어오니까 서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안 내려가고 싶어 하잖아. 일 때문에 내려가긴 하는데 거기 아기들이 막 보고 있으면은 그게 행복하니까.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 막 애쓰면서 끙끙거리고 그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오 힘들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한 줌 그리고 이래봐라.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죽겠어. 원래 아픈 사람보다 수발되는 사람이 더 아프잖아. 근데 나는 막 애기처럼 노니까 애기가 노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냐. 그치? 그러니까 막 재밌는 거야. 산매 상태에서 그리고 뭔가 또 그림은 계속 나오지 감상하지 하니까 재밌지. 무슨 치유되지. 그래서 저기 어떤 아기 그러더라? 누가 그랬더라? 경매에다가 수발 경매를 내자. 와서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나는 경매를 내자 또 막. 전시회가 너무 기대돼. 전시회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실물을 보니까 또 일반인이 와서 그걸 보면서 어떤 그 에너지를 본래의 에너지를 운성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좀 얼마나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사실은 헤라팁에 들어온 아기들 중에도 망공부 하러 오지 않은 아기들도 있잖아. 그런 아기들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그림이 살아있다 이렇게 아는 걸 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세게 나오는 거. 그 전시회 때 그림 거는 거를 그 어떤 사람이 사가면 바로 파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이제 우리 아기들이 얘기하더라고.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나 시그니처 이런 거는 좀 거기다가 며칠 걸어두고 좀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바로 바꿔주는 것도 묘미거든. 늘 같은 그림 뭐 일주일 내내 올라가기도 있는데 좀 이게 갈아주는 맛도 있어야 새로운 작품이 나와야 재밌으니까 좀 싸가지고 가서 갈아서 바로 이제 팔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시그니처나 워낙 인기 있는 그림은 조금 걸어뒀다가 이제 며칠 묵혔다가 이제 보내주고 이런 그러기도 하고 그러자 그래서 그건 알아서 정해라 이랬지. 그럼 전시회 때까지 그림이 한 400점 나오겠네요. 근데 괜찮아. 백스코에서도 또 할 거고. 앞으로 전시회를 나는 내 생각에는 여기저기서 자주 빌려서 막 거창하지 않아도 아니면 가서 걸기만 하면 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우리 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수시로 두세 명이 이제 가서 걸기만 하면 그치? 그리고 혜라 엄마가 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 가준다 그러면 진주에서도 할 수 있고 그치? 자주 전국을 돌면서 전시회를 많이 좀 열어서 실물을 영접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실물 보고는 절대로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 못할 거야. 내 그림에 대해서. 영채님의 존재 분석은 못해. 왜냐면 특히 이제 그냥 애고가 있는 아기들이 그린 그림과 내 그림을 딱 비교하면 바로 티가 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고 이건 죽어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마치 생화와 조화처럼 차이가 날 거야.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조화잖아. 생명력. 생화는 살아
있으니까 그게 막 꽃잎이 하나 떨어져 있고 막 어설퍼도 그게 훨씬 아름답듯이 내 그림은 그런 거야. 막 테크닉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내가 손을 대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그 자체가 그냥. 그래서 그거 그 생명을 그 기운을 먹어야 이 잠재의식이 열리고 이게 치유가 일어나고. 사실은 그게 그걸 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해서 그게 행복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돈 벌고 권력 찾고 명예 찾는데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 전시회만으로도 많은 아기들이 치유될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고 믿거든. 정부 돈에서 자주 전시회를 하면 그냥 화면으로 보는 거랑 전혀 다르지. 진짜 다르지. 아, 내 그림이 특히 그래. 그 죽어있는 꽃은 화면으로 보나 실제로 보나 어떻게 보면 화면이 더 예쁠 수도 있거든. 근데 살아있는 꽃은 화면이 어떻게 따라가 생활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는 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전시회를 여기저기 많이 열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고 싶고 서울하고 부산에서 주로 많이 열고 또 이제 좀 큰 대도시나 이런 데서 좀 기획해서 전시 열고서 엄마 휴가가 이번 휴가가 뜻깊은 게 서울에서 마무리를 하네. 시작을 못했는데 일찍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한번 하는 거고 지역 리더 아가들이랑 얘기해서 전시회를 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아가들에게 영채님의 그 생명력을 알리고 그리고 깨닫고 싶은 구도자들에게 견성시키는 거지. 너의 본성을 봐. 봐, 저기 살아있지. 저게 너의 근원이야. 저 에너지가 너야. 그게 참나야. 이걸 딱 이제 알려주는 그런 전시회를. 지역 휴가가 또 이게 전시회 휴가로 바뀌게 될지. 경인미술관이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일관에서 할 건데 다른 관들도 다 개인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관들도 보면서 좀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그 형상이나 색깔이나 뭐 이런 거로 보는데 그게 아니네. 에너지가 돈다는 거 그게 뭔 소린지를 그걸 알 거야. 그 금성화기도 황금성화기도 엘로트 측정했다 내 그림. 사실은 그렇게 영채님을 안 믿었나 봐. 믿음이 깊지 않았나 봐 이야기. 이번에 엘로트 측정하더니 믿음이 충만해서 나보고 자기가 엘로트 측정하고 그렇게 크게 도는 건 처음 봤다고 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분명히 본성 본래의 에너지가 영채님이 헤라님을 돕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다는 건 자기는 확신한다. 처음 봤대. 그렇게 크게 도는 거 그림 작품에서 그렇게 돌 수가 없는데 반신반의 했던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좀 머리형인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영상 브이로그 올렸는데 그거 보고서 확실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아유 근데 느낌이 있지. 자기가 벌써 확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데 엘로드보다 딱 보면 몰라? 살아있는 느낌인데 튀어나지 않아? 그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 춤추는 황금장미 같은 경우에는 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잠깐 저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그 자체도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굿즈 물건들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티들도 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 이쁘더라고요. 이제 원본을 가격대가 이쁘 그러니까 내가 또 가격대 작은 거 저기 뭐야 1,000만 원부터 시작한다니까 아기들이 막 비싸다고 하는데 비싼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건 아기 내가 이제 비싸다고 하면 아기들 입장에서 사기가 이제 부담되고 비싸다는 거지. 사실은 되게 싼 거지. 왜냐면 뭐 저기 일반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그림도 처음부터 몇천 이상해요. 그림이라는 게 영혼이 들어간 거라. 근데 헤라마이 그림이 지금 초기 작업이 뭐 1,000만 원대 이랬지만 나중에는 몇억? 몇십억?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소더비 간다고. 나 간다. 간다. 거기 뭐 최고가 경신한다 내가. 그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뭐 알아볼 거고 그 사치 갤러리 이런 데는 내가 억대로 내놨어요. 그래도 갑바가 있지 그치? 대한민국에 영채님이 도는 살아있는 그림을 파는 작가가 자존심이지 거기 뭐. 그래서 제일 최고가로 다 내라 내게 물렸거든. 대신에 이제 우리는 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 몇천만원 막 1억 이렇게 내놓으면 사실은 살 아기들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수임자 아기들이 한 점씩 많이는 못 가져도 한 점 정도는 갖고서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딸이 저렴하게 내는 거예요. 존재를 파는 거니까 내 존재를. 그래서 시간이 가고 이제 이게 내가 아무리 뭐 공장처럼 그린데도 수요는 이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손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많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가격
유지한다고는 못 보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게 걸어놓고 정말 이게 몸으로 체험을 하거든, 잠재의식이. 그러면 이제 다 갖고 싶어 하지. 그리고 한 번, 하나 가진 아기는 두 개 갖고 싶고 세 개 갖고 싶고, 왜냐면 그거를 여러 가지 몸치와 마음치유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사서 집에 걸어놓을 경우에 그 그림의 에너지는 영원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공부되면 될수록 더 이 에너지가 더 이렇게 증폭될까요? 증폭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본성 에너지가 나와. 살아있는 에너지가. 증폭되고 말고 할 게 없이 완전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는 끊기지가 않아. 생물처럼 계속 솟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 칼로로 쪼갤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뭐 물로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본성 에너지. 그냥 살아있고 아무리 살기가 센 아기도 그걸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대단한 거야. 그 에너지로 그냥 에고를 죽여버리지 어떤 에고도 죽일 수 없어. 가장 막강한 에너지잖아. 가장 윗단계 모든 에고를 다 만들어낸 근원짜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끊이지가 않아. 변질이 없어. 설사 그 그림이 훼손이 되고 그림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자체 내가 마음을 담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 나올 거야. 그 에너지는 그거는 훼손 불가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장을 해보면 알아. 사람들 가난한 아픔이 참 많이 와.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는 게 그 가난한 아픔이 청산이 돼야 돼요. 청산이 돼서 그걸 극복하고 살 수 있어야 돼.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나한테 1,000만 원 딱 있는데 후회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걸 딱 사가지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칭을 받으면 좋죠. 나한테 이거 어떤 그림이 자기한테 맞는지 대해서 일단은 자기가 한번 느껴보고 몇 개를 픽을 할 수 있잖아. 이게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픽하면 그중에 제일 에너지 최적화된 거라는 골라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에 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 아가들이 많이 구매도 하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일반인이 분명히 픽할 거예요. 왜냐면 부정할 수 없이 그 에너지를 느낄 거니까. 헤라 엄마 그림을 사는 건 헤라 엄마 16년간의 구도를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지만 16년간 구도 생활에서 본성을 회복할 수 없지만 그 이걸 통해서 그 16년간의 헤라 엄마의 아픔과 그걸 통해 얻은지 본성의 생명력 일부를 가져가는 거거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아기들이 이제 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우 1,000만 원도 거금이 부담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 내 작품을 1,000만 원 완전 헐값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하면 몇 억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그림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가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소도비까지 갈 거야. 아마 이제 이렇게 마음의 세상 알리기 위해서 죽어있지 않다는 거. 그림이 죽어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지 않지. 그거는 계속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보면서 내가 치유되는 거라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희한하지 않아? 주식 같은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그러면서 올라가지만 시간이 엄청 걸리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근데 예술가의 작품이 올라갔다는 얘기 들어봤어?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치. 마음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뿐이에요. 의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기도 하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나마 인간 세상에서 가장 영원하게 가치를 평가받고 올라가는 건 그런 예술 작품들.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명성이 높아지고 가치가 올라가지 떨어지는 법은 없거든. 마음이라 그런 거야. 마음이 안 들어간 거는 사실은 장독대 고추장 담가먹는 항아리와 생긴 거 비슷해. 고려청자랑 같을 수가 없지.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 그치? 똑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닌 낙서에 불과하지만 어떤 거는 영혼을 갈아놓은 정말 존재를 바꾸는 그런 그림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을 알아볼 것이고 그런 새로운 마음의 세상을 열게 되는 거죠. 그림 얘기가 참 재밌네요. 저도 사실 혜라님이 그림 그리기 전에는 그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지. 전시회도 뭐 갈 생각도 없었고 그림에 관심이 또 가졌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음 설명도 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우리 아기들 되게 웃겨. 그림을 열광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요번에도 그래. 뭐 마음 이제 아픈 마음 막 설명했잖아. 강의 때 요번 축제회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인정해야 돼요. 막 이럴 때는 다 이렇게 졸아요. 이러다 갑자기 그린 얘기를 하면 다 안 봐줘.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하니까. 그게 마음으로 훅 치고 들어오고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림을 너무 좋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하니까 그린 얘기만 하면 눈이 동그래져다. 또 아픈 마음이 이러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졸다가 또 그림 얘기하고 다 좋아해. 수행도 처음에는 막 울고불기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 혜라님하고 그 춤추면서 음악으로 또 춤하고 같이 아픔을 인정하니까 훨씬 더 잘 들어갔잖아요. 그림도 또 그런 식으로 마음하고 연결해서 아픔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훨씬 더 그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인터뷰 동영상에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잠재의식 터치하면서 현실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고, 또 하나 아픔을 올리는 효과적인 도구고, 무의식도 열리는 도구고, 또 하나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옆에 사람 방해도 안 되고, 그리고 늘 걸어놓고 있으니까 꾸준히 작용하는 에너지고 하니까 너무 효과적인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 딱 단 한 점밖에 없잖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딱 한 사람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 모나리자가 두 개면 그렇게 가치가 있겠어? 내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고 영혼을 갈아놓고 16년간의 구도의 아픔이 거긴 녹아난 거니까 소장하면 그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지. 진짜.